안녕하세요. 투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친절한 노영민 실장입니다. 5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을 힘입어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혼란하고 갑갑한 부동산 상황 속에서 여러 정보 속에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는 투미부동산의 대표 코너 부동산 TMI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대체주택 특례조항 그 2탄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자, 우리 친절한 오영미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늘 준비한 거는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준비해 보았어요. 일전에 대체주택 특례조항 영상 만들었었는데 네. 반응이 정말 좋았었어요. 네, 물어보신 분들도 진짜 많았고요. 전화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조회수만 7만이 나왔는데 그때 저희가 찍었었던 거는 사례 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사례 1번도 좀 해주세요. 문의가 정말 많이 나와서 이번에 드디어 네. 2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요구가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투미부동산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종전에 영상 찍고서 다음 2탄 영상까지 나오는데 두 달이 걸렸는데 사과하세요 빨리. 네,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신 만큼 좋은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라고 돼 있는데 먼저 한번 우리가 점검 한번 하면서 갈게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다 라고 네.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있어요. 함께 화면을 보시도록 할까요? 자, 영미 실장님 네. 여기 보았을 때 좀 글자가 좀 읽히나요? 눈이 침침합니다. 잘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좀 읽어도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네, 단어도 낯설어요. 그렇죠. 종전주택하고 과로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우리가 A주택과 B주택의 텀은 1년 이상이다. 네. 그러고서 B주택 취득으로부터 A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된다. 네. 그런데 A주택과 B주택 둘 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예외조항들이 나오게 되는데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의 3년이 2년으로 변동되게 되고요. 그리고 19년도 12.16 대책 이후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같은 경우는 2년이 1년으로 줄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에 비주택에 전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너무 타이트하고 전입요건까지 채우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종전주택을 파는 거 1년까지만 해도 그리려니 하는데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입주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재개발을 한번 투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재개발에 매수하려고 했더니 이 재개발에 1년 이내에 입주해야 된대. 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주택 특례조항 이거를 갖다가 이야기했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체주택 개념은 딱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2주 철거를 해야 된대. 그러면 입주를 내가 전월세로만 해야 된다 이럴 순 없잖아요. 사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하기 위한 게 사례 1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3년 내에 팔아라, 1년 내에 팔아라 이렇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한 게 사례 2번이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냥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후자가 더 아무래도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 2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었던 게 종전의 대체주택 특례 영상입니다. 오늘 그럼 이야기하는 거는 사례 1번에 대해서 네.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저희 영상 댓글에서도 이거 사례 2번에 대해서 설명해 놨더니 사례 1번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었는데 이 사례 1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5항에 있는 내용인데 해당 부분들 역시 봐서 잘 안 읽히죠? 네, 해주세요. 고용 좀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사례 1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조항이 제일 중요해요. 네. 뭐라고 써있냐면 A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B 대체주택을 취득한다.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었다가
얘가 정비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주 철거가 될 거고 내가 살 집이 없으니까 대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항이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에 A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이어야 되는 건데 이 A주택이 사업 시행인가 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에 A가 사업 시행인가 시점부터 가지고 있었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네. 이게 1번에 써있는 거는 무엇이냐? A 정비 사업이 사업 시행인가가 난 다음에 B 대체주택을 취득하라. B의 취득 시기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B를 취득하는 거는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을 때 아무 때나 사도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A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B를 취득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역시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죠. 자, 우리가 대체주택 특례조항 종전의 영상도 이렇게 좋은 혜택을 그냥 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했었었잖아요. 네, 단서가 있죠. 그렇죠. 실거주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제 이주를 위해서 내가 거주할 지 필요해서 샀는데 네. 이거 실거주라네. 그리고 대놓고 투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기니까 너가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를 해야 돼 라고 있는 게 이번에 대한 사항.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A가 준공으로부터 2년 이내에 B를 매도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선 특례조항이랑도 똑같아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 완공됐어. 그럼 그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했었던 주택을 대체주택을 매도해라. 그 다음에 이 A 자체도 입주로부터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해 볼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뭐죠?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사례 1번은 어떻게 따지면 활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요? 겉보기에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왜 쉬울 것 같나요? 재개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이주 철거 뿌시고 있을 때 다른 집에 몸을 갖다가 두고 거주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종전에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없죠, 아무래도. 근데 쓸모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쓸모 있게 만드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대박. 자, 첫 번째 사항. 제가 이 A주택이 사업 시행 인가 때부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했었나요? 아니요. 그런 거 포인트는 짚어주지 않으셨는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는 B를 살 때 언제 샀냐. A가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만 사면 된다라고 했지 A의 취득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쵸. 정비 사업을 현재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무주택자라고 전제해볼게요. A 재개발 혹은 재건축을 사자마자 네. B 대체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돼요. 연달아서? 그렇죠. 이전 영상 사례 2번 했었을 때 네. A주택과 B대체주택 뭐 1년 텀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 했었나요? 없었나요? 네, 6개월 텀이랑 뭐 이런 짧은 텀도 얘기했었어요. 그쵸. 극단적으로 네. 내가 하루 이틀 만에 대체주택 취득해도 돼요. 여기 역시도 A랑 B랑의 1년 텀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나요? 아니요. 1년 텀 얘기는 없는데요. 자, 다시 한번 시행령을 볼게요. 여기 보면 1년 텀이 있다라는 이야기 없어요. 네. 그러면 1년 텀 이거 뭐 놓친 거 아니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보게 되면 여기는 명확하게 존재하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주택을 취득.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1년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는데 네. 여기 시행령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 주택을 내가 사업 시행인가 난 다음에 취득하고 그 다음에 B 아파트를 바로 취득해도 되는 거죠. A를 예를 들어 20년도 뭐 9월 달에 취득하고서 B 아파트를 20년도 10월 달에 바로 곧바로 취득해도 대체주택 특례조항이 된다. 양도세를 그러면 나중에 B가 써야 된다는 게 그렇죠. 어머. B를 거주해가지고 내가 실거주할 거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A가 완공되면 그 다음에 입주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거가 자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조항 했었을 때 사례 2번 계속 얘기하는데 자 사례 2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띄워봐봤어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B 입주권을 취득해야 된다. 이때 포인트는 B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사야 된다. 그렇죠. 라고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럼 내가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사업 시행 인가만 나 있는 상태 재개발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죠.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입주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한남뉴타운이야. 사업 시행 인가만 난 상태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어. 우리 한남 3구역 말씀하시죠? 네,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났잖아요. 네, 맞아요. 한남 3구역을 취득하면서 대체주택도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면 사례 2번은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사례 1번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한남뉴타운 3구역을 사자마자 거주할 성동구에 아파트를 하나 또 사는 거예요. 와, 되게 전략적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취득해도 성동구를 내가 거주해가지고 비과세를 맞춰버리고, 네, 한남뉴타운 완공되면 들어가서 한남뉴타운도 비과세를 맞출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배우고 봐야 돼. 이래서 아, 많이 네,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1번 조항이 제일 중요해요. 이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여기를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시행령 한번 보시게 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해서 쭉 써 있는데, 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해당 사례 같은 경우는 6번 해석을 보게 되면 제가 A주택은 언제 취득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취득하든 후에 취득하든 상관없는데 오히려 후에 취득하면 깔끔해요. 근데 A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취득했다라고 하면 한 가지 좀 더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중요한 정보. 네. 네. 이게 A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내가 2주택이 생기면 안 돼요. 아.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국내 1주택은 소유한 1세대라고 돼 있는데, 네네, A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주는 이유 자체가 너가 1주택인데 이사할 집이 없어서 혜택을 준다라는 게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집이 두 채였어. 근데 두 채였는데 얘 하나 팔고 또 대체주택을 또 산다. 이거 앞뒤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럼 혜택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게 현재 6번 해석이기 때문에 안 돼요. 물론 여기까지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 A, B가 있었는데 일시적 2주택까지는 봐준다. 아하. 두 채가 있었었는데 그냥 또 대체주택으로 C를 취득할래,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되고요. A에 대한 취득 시점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B를 취득하는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A를 가지고 있었다. B를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사도 될까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보통 2주가 임박했을 때 A를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샀다라고 하면 B 자체는 사업 시행 인가 난 다음에 바로 사도 되지만 관리 처분 인가 난 다음에 사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A에 대한 특례 조항을, A 취득 시점을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왜요? 자,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례 2번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취득해야 되는 거고요. 네. 사례 1번은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취득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4항. 이거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라고 되어 있죠. 네. 입주권은 관리 처분 인가 난 이후를 입주권에 이야기했었고요. 다시 사례 1번에 대한 시행령이에요. 5항을 보게 됐을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국내 1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1세대라고 써있지가 않다라는 게 포인트죠. 1주택이라고 돼 있다라는 말 자체에 관리 처분 인가 전에 주택으로서 취득을 했다라는 게 내포가 돼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내가 관리 처분 인가 났다. 얘도 한남 3구역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흑석 9구역이에요. 흑석 9구역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났잖아요. 그렇죠? 흑석 9구역을 취득했는데 이거 5항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흑석 9구역 아직 2주가 안 됐잖아요. 네. 2주 철거될 시점에 나 대체주택으로서 다른 거 취득해도 될까요? 이거 안 된다. 왜냐, 나는 주택을 산 게 아니라 입주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항에 대한 부분, 얘를 해석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2번부터 5항까지는 그냥 뭐 평범한 거예요. 이 1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해가 되고 있다라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걸 사례 심화를 한번 좀 가져왔어요. 오히려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 특례 조항을 훨씬 길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 자, 뭐냐?
우리가 사례 2번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한 걸 사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면 2주 철거하는데 보통 1년, 그 다음에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 통상 관리처분 인가가 막 난 것을 바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한 4년 정도 지나서 완공되거든요. 입주까지 그 정도 보자.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부터 2년까지 종전주택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6년까지 길게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대박인데. 그런데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사업 시 인가 시점이 취득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례 2번보다도 길게 한 2년 정도를 더 볼 수 있다. 더 싸게. 그렇죠. 이제 A 자체, 재개발 재건축 자체도 관리처분 전에 사니까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아직 안 난 데야 라고 하면 사례 1번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케이스에 맞춰서 골라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보다 길게 갈 수 있다. 이거 사업 시 인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까지도 한 1, 2년 걸릴 거고 그 다음으로부터도 또 한 4년 걸리고 그로부터 2년까지 길게 볼 수 있으니까 8년까지 A주택, B주택, 비과세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이제 사례 1번인데 대박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A재건축을 2019년도 1월달에 취득했어요. 했다. 네, 과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사업 시 인가가 난 다음에 이사를 위한 B대체주택을 2019년도 6월달에 취득을 하는 거죠. 네. A가 관리처분 인가도 나고 준공이 2024년도에 났다라고 할게요. 축입주. 네. 그쵸. 그러면 이때로부터 2년이 지나가면 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6년 1월 이전까지 매도하면 비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정말 양도세 한 푼도 안 내요?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 이하다라고 하면 100% 안 내고 9억 초과분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맞춰가지고 갔다. 어차피 얘는 실입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특공까지 적용받게 되면 양도세 거의 안 내죠. B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역시 A와 B 취득 시점이 1년이 안 돼도 된다. 이게 포인트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례 1번 같은 경우는 어느 세법 규정을 다 뒤져보아도 원래 보통은 A주택을 있으면 B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매도지 종후주택을 먼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유일하게 얘만 내가 기존에 샀던 주택을 먼저 처분이 아니라 이후 주택을 먼저 처분해도 되는 규정인 거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주택 특례조항을 활용하여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방법 정말 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셔서 댓글로 달아주신 대체주택 특례조항 활용하는 방법 Q&A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보신 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친절한 오영미 실장과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